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너 있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 적 없나요? 맞아 언니. 얘는 있어 확실해. 나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활짝 열었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특성화고 진로 수업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사실 뭐 저조차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연히 대학을 진학하는 줄 알았고 취업을 하는 줄 알았고 이렇게 좀 이런 과정들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지 않았나, 어쩌면 다른 길도 참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속담 중에 이 말 있잖아요. 누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너무 옛날 거라. 이거 안 쓰잖아. 네. 이거 안 쓰는 멘트인데. 아, 그래요? 저는 많이 쓰는데. 아, 요즘에는 네. 엄마 말 따라 대학 가죠, 그냥. 엄마 말 따라 대학 네. 간다. 이게 커리어를 좀 이렇게 길게 보면은 커리어가 언제부터 시작하냐?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첫 번째 선택은 유치원이죠, 유치원. 유치원은 선택을 누가 하냐 이거죠. 누가 할까요, 유치원 선택을? 누가 하죠? 어머니. 아, 그렇죠. 아빠는 안 해. 엄마만 해. 엄마만 해요.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선택은 누가 할까요? 선택을. 어머니. 아니죠. 국가 가죠. 내가 사는 지역이 그런가요? 뺑뺑이가 하잖아요. 아, 교육부에 사는 거죠. 교육부에 사는 거죠. 아, 엄마가 못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택 누가 하죠? 고등학교 선택 누가 할까요? 역시 교육부에서 하지 않나요? 아니죠. 성적이 하죠. 성적이 하죠. 아, 근데 고등학교 지원을 하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서 걸리는 사람은 고민한다니까? 특성화 갈 수 있나 없나? 고민했잖아요. 아, 다른 분도 안 했죠. 아, 못 갔으니까. 네. 저 선생님은 공부를 아예 못해서 고등학교 진학 못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냥 이런 분들은 고민을 안 해. 근데 대부분 80%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한다니까요. 예. 어떤 고민하냐? 이 성적으로 특성화를 가야 되냐? 인문계를 가야 되냐? 정말 고민합니다. 근데 이 결정조차도 누가 하냐? 학생들이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방송을 보는 친구 중에 나는 정말 자기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딱 했다. 그러면은 남들의 시선이 어떻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좀 다른 길을 가더라도 좀 자신감 있게 어깨 뽕 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 근사한 네. 말이네요. 네, 저희가 수업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확실히 많이 바뀌었고 또 이미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고졸 채용에 대한 기회가 많이 늘었다 이런 기사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승구쌤. 네, 최근에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선생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를 멘붕에 빠뜨렸던 발표가 있었죠. 12월 달 초에 기존의 근로 중심 현장 실습에서 네. 이제는 학습 중심 현장 실습으로 변경한다는 그런 방침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정부가 고졸자를 위한 안전하고 검증된 업체들을 일자리들을 약 3만 개를 확보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예, 또한 일학습 병행제를 운영해서 5,600명, 그리고 특성화고 중소기업 취업 맞춤반을 통해서 9,000명. 체계적 직무교육 훈련과 교육사업을 거쳐서 6,000명이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예. 또 학생들 요즘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건 대졸 취업자들도 부러워할 만한 것 같은데 공무원 그리고 부사관에서 1,400명 오.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에서 7,000명 총 합쳐서 약 2만 9천 명 정도를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네. 학구적인 이유가 아니라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는 분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러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직장을 선택할 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연봉이겠죠. 예, 수당. 이제 고졸 취업자들의 연봉 수준도 참 궁금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차별이 아니라 네. 차이.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스타트가 다르죠. 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많은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연봉 테이블이 있잖아요. 고졸자, 대졸자, 전문대졸자, 석사, 박사급이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대라는 네. 말을 쓰죠,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있는데 어느 출신 우대 자, 이렇게. 우리 서현님도 은근 설명충이시네요. 엄청 은근, 야, 자, 그럼 볼게요. 자,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20살부터 29살까지 받은 월급의 합계를 한번 내볼게요. 네. 남자 기준입니다. 자, 고졸 취업자들은요, 20살에 취업을 해요. 그래서 월급을 150만 원을 받았다고 칠 경우에 9년 동안 근무를 하면 약 1억 6,200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금액을 받게 되죠, 합치면. 아까 말씀하신 네. 병역도 합쳐진 건가요? 병역특례. 네. 병역특례의 경우는 급여가 저거보다 훨씬 낮죠. 150보다는 좀 낮죠. 병역특례를 네. 제외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고졸 취업의 평균 금액이니까요. 네. 자, 그리고 전문대졸 같은 경우는요. 24살에 전문대졸인데 취업을 했다면 정말 빠르게 한 거죠. 군대 제대하고 졸업하고 바로 한 건데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5년 동안 근무를 하면 1억 800만 원. 네. 그리고 대졸자 같은 경우는 26세 취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자, 졸업하자마자. 26세 취업해서 급여 210만 원. 3년 동안 모을 경우에 7,560만 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매년 연봉 협약을 통해서 급여가 오르긴 오르겠죠. 네. 하지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받은 월급만 합계를 해봤는데요. 자, 처음 받은 월급은 고졸 취업자가 낮을 수는 있어요. 낮을 수는 있지만 자 생각해보면 우린 대졸 취업자보다 한 9년 정도, 6년에서 7년 정도 빠른 나이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받은 월급의 합계를 합쳐보면 대졸자보다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저는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요즘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을 떠나서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타고 이제 학력에 따라서 연봉을 책정하는 기업 문화도 좀 이제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뭐 기사가 나오고 하지만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줄어드는 네. 건데 이거는 뭐 직무나 어떤 뭐 회사별로 다른 문제라서 뭐 케바케. 네. 근데 바뀌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아까 연봉 얘기를 하셨으니까 연봉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팀에서 그 테이블이 있어요. 네.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제 고졸하고 대졸하고는 테이블이 확실히 다른 건 맞습니다. 다른 건 맞는데 이 약간 선취업 분야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하셨잖아요. 선취업 분야를 해서 대졸로 이 친구들이 중간에 바뀌어요. 특성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잠깐. 약간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말씀 잘 하시는데 빼셔서 뭐냐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선취업 후진학으로 이제 3년을 재직하고 4년을 다닙니다. 대학교를. 그럼 27, 28살이 돼요. 그럼 그때는 학력이 어떻게 돼요? 학력이 대졸자나 고졸자는 학력이 똑같아지죠. 네. 그러면 테이블을 변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직을 통해서. 만약 그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직을 해서 탭으로 마칠 수도 있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그 표를 보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야 그러면 29살 이후에는 30살 때부터는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분명히 후진학을 통해서 인문계가 갈 수 없는 좋은 대학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뭐 한양대, 중앙대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로 수업 듣기 전에 예습을 좀 했습니다.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만 460여 개, 그리고 생소한 이름의 학교들도 많은데 좀 이색 학교들 몇 군데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승규쌤? 네, 예습까지 하셨어요? 네. 역시 엘리트. 알아봤습니다. 역시 엘리트십니다. 예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 어쨌든 저도 정말 많은 특성화고를 가요. 정말 독특한 학과가 있는 학교도 많이 가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말산업학 학교도 있어요? 말산업 승마 관련된 네. 그런 말 제주도에 있는 뭐 말을 관리하는 마필 관리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직 못 가봤는데 거기 안 불러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말을 모르니까 불러주세요. 네. 불러주십시오, 관계자 여러분들. 네. 어쨌든 많은 학교를 갔는데 제가 정말 가장 감명 깊게 봤던 학교는 제가 방송 연예인을 좀 좋아해요. 연예인 쪽을 연예인 네. 좋아하는데 뭐 연예인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네, 말씀하시죠. 개념을 명세빈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요? 명세빈. 명세빈 씨. 오, 아시나요? 그럼요. 뭐? 아, 기가 막히신 분이면 어쨌든 자. 아리따우신.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이 서울에 방송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 네. 방송고등학교 네. 그리고 서울 문화고등학교. 네. 자, 이 두 군데 학교가 방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송 영상과 또 방송 시스템과 방송 컨텐츠과 그리고 방송 연예과 같이 네 개 과가 운영되고 있고요. 네. 서울 문화고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 경영과 디지털 문화 컨텐츠과 문화 컨텐츠 디자인과 그리고 연예 매니지먼트 총 네 개가 있는데 자, 이 과를 보고 전 보통 학교 가기 전에 홈페이지를 찾아봐요. 네. 야, 찾아봤는데 야, 이 학교에 각 학과별로 에이스 두 명씩만 모이면 네. 그리고 저기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세무 회계 쪽 관련한 여학생들 두 명만 여기 투입이 되면 네. 어느 정도 멘토링만 좀 받잖아요. 기획사 그럼 웬만한 그 SM, YG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걸 해볼 수가 있겠는 거예요. 하긴 요즘 뭐 아이돌들이나 가수 지망생들, 뭐 연습생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네. 많이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건 번외적인 얘기인데 제가 서울 방송고등학교에 네. 한 선생님께서 아 우리도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으니까 연예 기획사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 거기 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중입니다. 예. 어쨌든 자 그리고 네, 기승전 요즘, 사심이네요. 기승전 네, 사심. 요즘 또 네. 친하거든요 그분이랑. 자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또 드론 아시죠? 드론. 그럼요. 드론 관련 학과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네. 드론. 자 일단 대표적으로 경상북도 청도전자고등학교가 있고요. 또 인천에 있는 인천하이텍고등학교, 전남의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자, 이 드론이 이제 산업은 물론이고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죠. 그쵸? 그 네. 알리바바인가요? 알리바바인가요? 그 아마존인가? 이제 드론으로 이제 택배. 막 택배를 보내준다고 네, 하죠. 아마존고. 그 택배 네. 와가지고 내가 갖고 싶어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어쨌든. 자, 그렇게 실생활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 김건모 씨가 또 아시죠? 드론 관련된 자격증 따려고 도서관에서 공부했는데 맞아요. 공부 안 했던 그 장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드론 관련된 국가 자격증도 나왔고요. 이 학생들을 드론 관련된 교육을 시켜서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그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 드론 관련된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사실 좀 무선 조종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싸게 파니까. 네, 마이카 같은데. 네, 그래서 파니까.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생각이 제가 오늘 깨져버렸네요. 이 세상이 많이 변하고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저에겐 좀 신선하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드론 관련 산업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커진다 이런 기사는 뭐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색 학교를 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학교에서 취업을 위한 직업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 학교 수업과 실전은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현장 실습도 좀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 산학 현장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학 협력은 이제 특성화고, 그다음에 대학교, 기업 연계를 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장 실습 기회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인천을 보면 인천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지원학교 10곳을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10곳 선정해서 여기에 17억을 지원해서 취업 예. 맞춤반 운영 및 1대1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약간 역차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성화 친구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정말 많은 강의, 실습 이런 교육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현재 인문계는 1년에 한 번 뭐 특강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역차별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특성화고에는 정말 많은 자금과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네요. 신부쌤도 네. 좀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어떻게 하셨죠? 하고 싶은 말 했는지? 이제 알죠. 마무리 읽고 싶군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감동받는 제도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는 교육 훈련 제도입니다. 네. 자, 이게 저 전에 설명충을 한번 대야겠죠? 자, 독일 그리고 스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제 현장 교육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어요. 2014년도에. 네. 자, 근데 이걸 하고 싶어서 모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성화고 내 학과 중에서도 산학으로 연계가 가장 적합한 학과들 그걸 선정해서 도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학습 근로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학교와 회사를 병행 오가면서 학교 회사에서는 그 산업 현장 교사에게 실무 교육을 배우고 NCS 기반으로 학교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학교 선생님께 배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도제 교육이 가장 좋다는 이유가 3학년 때 바로 취업 나가서 회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먼저 나가서 맛을 보기 때문에
진로 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취업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특성화 고등학교는 인생 설계의 첫 번째 단추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워낙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특성화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할까, 나의 적성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이거는 정말 최고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건 자 중학생들 보고 있나? 중학생들 이거 꼭 보세요. 우리 특성화고 선생님들 중학교에다가 반드시 이 방송을 링크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답변을 들은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막 책상을 치면서 지금 막 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이제부터 할 말이. 자 중학교 학생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년 10월 달에서 12월 달이 되면 전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바빠지세요. 왜냐? 중학교에 학교를 홍보하러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학교에 이제 가서 홍보를 하시죠. 중학교 교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쇼핑백을 양쪽에 딱 드시고 책상에 올려놓으면서 학교의 선물이에요. 학교 선물, 증정품. 그러면서 애들한테 우리 학교에 무슨 과가 있고 이 과를 졸업하면 어느 좋은 대학을 가고 어느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급여를 얼마큼 받는 선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학생들은 뭐만 들릴까요? 좋은 거. 네, 좋은 거. 팔랑팔랑하죠. 야, 나 그럼 나 저희 K은행 갈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야, 좋다,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꿈을 품고 입학을 해요. 입학을 했는데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죠. 우와, 달라. 엄청 다르죠. 속았다. 왜냐? 왜 그러냐? 은행처럼 언니처럼 은행 언니처럼 앉아가지고 내 고객님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이상 회계 같은 거 배우고 있고 숫자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학업과 멀어지게 되고 성적은 떨어지게 되고 학교를 싫어하게 되고 어떤 학생들은 전학을 가게 되고 심지어 안 좋으면 자퇴까지 하게 되는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전학도 가능한가요? 네. 다른 특성화고 학교로? 네. 전학도 가능한데 이것도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지자체 지역별로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고 전학을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학년 초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네, 그렇군요. 종필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작년 조사를 보면은 특성화고 다섯 곳을 대상으로 1,200명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한 70%가 적성화 맞지 않다. 지금 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요. 아, 70%가.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대학생들 상담할 때도 비슷한데 대학생들도 좀 특수학과에 간 친구도 있잖아요. 뭐 간호학과, 예. 전과가 의미가 없잖아요. 좀 특수학과 친구들은. 그럼 이 친구들은 진로를 좀 정확하게 빨리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특성화고는 과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과가 정해서 취업까지 가버리는 거니까. 그럼 이 진로를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 반드시 중학교 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특성화고를 가야 되냐? 인문계고를 가야 되냐? 그 결정을 할 때 대학생이 하는 직무 고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의 진로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은 이래요. 성적이 안 좋으니까 특성화고 가라. 그러면 걔 모든 걸 제가 보기엔 커리어를 망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70%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공부를 다시 할 수도 없어요. 취업이 잘 되지도 않아요. 왜? 특성화고도 성적이 나은 친구들은 취업이 안 됩니다. 네. 네,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학생 입장에서는 지금 네. 당장 중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해주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학교 홍보를 하러 오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좋은 것 같아서 팔랑팔랑 해서 선택할 수도 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이 TV를 보면 되죠. 네. 아~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건 시간이 지나서 네.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장하시든지 어쨌든 자, 네. 자 일단 아이들이 그 좋은 걸 보고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이 그 아이들이 그것만 보고 들어왔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원인은요. 학교 선생님이 좋은 것만 소개했기 때문이다.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 어느 학교 선생님이 가서 안 좋은 걸 말하겠어요. 야 우리 학교 급식실 오면 야 급식에 다 풀이야. 내가 뱀을 봤어. 어제는 또 네이크로볼을 봤네?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좋은 거를 얘기해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들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직접 가고자 하는 금융과다. 그럼 금융과를 그 학교에 찾아가서 과 부장님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서 이 과를 졸업하면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하고 또 직업이 어느 직군이 있고 하는 일이 어떤 건지까지 자세히 알아봤어야 되는 거고요. 아, 근데 너무 네. 중학생이면 16살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용기가 쉽게 나올 수 있을지도 걱정이에요. 그래도 지금 그 자유학기제 때 진로 그렇죠.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네. 진로 수업이 직업 체험을 하는 것도 거의 직업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뭐 장구 치고 북 치고 여러 가지 네. 하잖아요. 직업 체험을 한다고요. 근데 그때 뭐라 해야 되냐? 직업 체험인데 장구 친다고요? 장구도 많이 쳐요. 가야금도 해요. 가야금도 많이 합니다. 직업 체험에 근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때 더 중요한 건 중3 때 결정해야 될
그 특성화고와 인문계 결정이 성적이 아니라 실제 이 친구의 성향, 그다음에 진로에 따라서 불매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합니다. 예. 그때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이제 골마 터지는 거죠. 고2 때, 고3 때.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네. 어떤 지원도 전폭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좀 학생들에게 많이 투자를 해주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게 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업무니까요. 네, 실제로 뭐 교장실, 교무실까지 옮겨가면서 전폭적으로 돕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와, 저는 이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부 장관상을 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름 말씀하면 안 돼요? 학교 네, 이름이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아, 저희 땅끝마을 아세요? 해남. 해남공업고등학교라고 있는데요. 네. 야, 이 학교는 지금 3년째 이걸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는 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학교 교무실이랑 행정실이랑 교장실을 경기도, 인천, 천안, 아산 지역으로 옮겨서요. 베이스 캠프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네. 만들어서 그 지역, 해남 쪽에는 취업처가 많이 없고, 이제 레드오션이 됐으니까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직접 가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추가하자면,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잖아요. 취업을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취업에 나가서 이제 면접 볼 때 긴장을 해요. 긴장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 학부모님 그리고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함께 동행 면접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뭐 선생님들 열의가 뜨겁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두 분 선생님 모시고 또 수업을 들어봤는데요. 두 분 오늘 첫 수업이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저희 짧게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쌤. 네. 일단 이 OX판에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저희의 세심한 준비에 다음 주에도 네. 있나요 이거? 아 그럼요. 준비해놓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제 소감을 물어보셨나요, 지금? 네. 네. 제 소감은 저는 더 많은 학생들한테, 아, 전 다른 질문인 줄 알았어요. 네. 네. 더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정보를 어떻게 전달해주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제 몸은 네. 하나고. 근데 이 방송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오늘. 자, 이 방송을 타면 전국에 이제 다 퍼지겠죠? 그쵸. 네, 그렇게 되면 몸은 하나지만 여러 곳에 퍼지게 됩니다. 유익한 프로입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예,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한 고민을 해결해 위한 프로그램인데 제 고민이 해결돼서 이 직업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역시 기승전 사심으로 네, 네, 우리 끝나네요. PD님과 작가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종필쌤. 네, 네 시간이 없기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예, 수업이라기보다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는 대로. 네, 네. 아 그래요? 아까 6분이라고 하시길래 잘라내는 줄 알고 이게 수업이라기보다는 네. 이게 전문가분과 제가 함께 하니까 네. 특성화고를 제가 모르는 부분 좀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이 자리에 전문가가 한 분이시군요. 한 분이죠. 아, 네, 저는 아, 저는 교육 전문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전문인과 전문가 전문가죠. 예, 사실 다른 개념이라서 제가 교육 전문인으로서 좀 특성화고에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이쪽 분야의 뭐 데이터 자료나 뉴스나 정보나 그런 교육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방송 너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한 분의 전문가와 또 한 분의 전문인을 모시고 오늘 첫 수업 해봤는데요. 저희 다음 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국내 대표 기업이죠. 우리카드의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정원재 사장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 LG전자의 조성진 부회장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업계에 뛰어들어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물들이라는 겁니다. 학력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해서 성공 신화를 쓴 주인공들인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보다 우리 사회에 이런 주인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